복합 비스켓 휴지가 끝난 반죽을 가지고 치대기를 지금 합니다. 어느 정도 매끄럽게 치대기가 완성이 되면요, 네,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치대는 요령뿐만 아니라 치대는 정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윗면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밀어줍니다. 민 반죽들을 차례로 엎어놓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충분히 가스를 빼주고 미는 정도는 일정하게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가지런히 놓아주십시오. 자, 방법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원노프를 만드는데요. 위에서 밑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매를 손볼로 찍어주고 원노프용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 밑으로 고구마형으로 혹은 럭비공 모양으로 만든 후에 이음매를 손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둥글려서 이음매를 확실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가루를 묻힌 목가빵 비스켓을 자,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가루를 좀 묻히고요. 위로 밀고 밑으로 밀면서 그러면서 그 덧가루를 충분히 골고루 묻히도록 해주십시오.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가운데다 놓고 쭉 말아서 돌려주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놓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스켓에 덧가루를 묻히고 앞뒤로 이렇게 묻힌 후에 자, 자리를 좀 잡아줘서 타원형을 잘 밀어지게끔 한 다음에 밀고 돌리고 자, 덧가루를 묻히면서 밀고 돌리고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든 다음에 반죽을 가운데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놓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말아주면 되겠습니다. 비스켓에 위아래로 덧가루를 충분히 묻혀주고 난 후에 위로 밀고 한 바퀴 돌려주고 위로 밀고 덧가루를 또 묻히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고 위로 밀고 밑으로 밀어서 타원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음매가 위로 올라오게끔 정 가운데다 놓고 한쪽에서부터 말아서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개가 완성이 되면요 이제 철판 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에 올릴 때는요 한 철판에 세 개 간격을 잘 맞춰서 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화팡의 성형부터 시작을 해서 패닝까지 모든 공정을 보여드렸습니다.